안녕하세요.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입니다. 오늘은 멀리 울산까지 왔습니다. 멀리 울산까지 왔고요. 뒤에 울산대교 이렇게 보이는 울산 장생포 쪽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온 이유, 5시간을 운전해서 왔어요. 저기 영상 기자님하고 같이요. 5시간을 운전해서 여기 온 이유, 세계 최초로 수소로 움직이는 도시철도 수소 트램이 운행한다고 해서 와봤습니다. 작년에 부산에서 열린 철도 물류전을 통해서 이미 실물을 접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열차가 실제로 운행하는 건 처음입니다. 이 열차 한번 직접 타보고 한번 느낀 점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수소 전기 트램 직접 타러 가보시겠습니다. 네, 울산 트램. 울산에서 이렇게 도시철도 사업을 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공업탑에서 삼산동 번화가 거쳐서 태화강역 이런 데 가는 노선도 있고요. 저기 위에 중구 성남동이나 이런 데 울산의 번화가들을 잇는 노선으로 이제 트램을 채용한다는 건데요. 다른 도시하고 다르게 울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도로가 넓습니다. 생각보다 도로가 굉장히 넓어서 한 차선 정도가 비더라도 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도 손에 꼽을 정도로 도로와 병주하는 트램을 만들기에 적합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뭐 한 삼산동이나 공업탑에 뭐 선로를 미리 깔고 진행했으면 좋겠지만,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 트램의 이 흐름이 옛날 화물선이나 구 철도 같은 거를 활용해서 만드는 움직임이 되어 있습니다. 일본 도야마라던가 호주 시드니 같은 데서 옛날 화물선들을 이용해서 화물철도가 이제 쓰이지 않게 된 이후에 그 선로를 이용해서 트램을 만드는 이 노면 전차를 오가게 하는 이런 기술이 많이 개발이 됐어요. 뭐 기술보다도 재활용이죠. 재활용의 좋은 예. 그래서 이 트램도 울산 항역에서 출발합니다. 장생포 고래박물관 있는 장생포 아주 가깝고요. 바로 위에 울산대교 지나면은 저 동구 이 현대중공업 있고 뭐 현대자동차 있는 동구까지 바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울산항역에서 태화강역까지 있는 이 울산항 선에서 지금은 화물열차가 다니지 않습니다. 이 선로에서 수소열차를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수소 도시철도를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열차가 이따가 또 타보시고 바깥도 둘러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잘 빠졌습니다. 이 IF 디자인 어워드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도 은행이라던가 디자인 회사에서 받았던 그 디자인 상이 있어요. 독일의 IF 디자인 어워드를 2023년에 수상한 차량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기에도 다른 뭐 이런 도시철도 차량들에 비해서 굉장히 이쁘게 생겼어요. 안에도요 굉장히 세련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열차하고 출발한다고 해서요 열차 타고 한번 어떻게 좀 요 경험은 어떤지 한번 직접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네, 열차가요 울산항역을 출발을 해서 저는 사실 태화강 그 메리츠 있는 그쪽까지 가는 줄 알았거든요. 태화강역 건너편 메리츠까지 갈 줄 알았는데 이 울산공단 안에만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이러고 있어요. 일단은 다른 트램들하고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습니다. 네, 수소를 이용해서 전기로 발전한 다음에 이 열차가 이렇게 또 전기로 어쨌든 궁극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큰 차이가 없어요. 뭐 다른 진동 같은 것도 없고, 물론 이 선로가 운행을 안 한 지 좀 오래됐다 보니까 그 자체에 의한 충격이 좀 있습니다. 덜컹거려요. 좀 심하게 덜컹거려요. 그거는 좀 아쉽습니다. 이거는 뭐 어쨌든 전에 처음에 한 3월 2월쯤에 시운전을 했을 때 그때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차원이 달랐다 그러더라고요. 아까 사람 많았던 것 같은데? 아, 다행히도 좀 요 도움을 주셔가지고 이 좀 기지 입구 때 좀 이렇게 또 살짝 이렇게 열차를 또 타볼 수 있게 됐습니다. 일단 첫인상 굉장히 조용해요. 지금 열차 움직이고 있는데 정말 조용합니다. 정말 조용하고요. 그리고 개방감이 엄청나게 좋아요. 이 모든 부분에 창문 이렇게 문 다 있고요. 뭐 전광판이나 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한 줄로 쫙 이어져 있는, 그러니까
이 현대로템에서 과거에 뭐 유럽이나 호주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이 트램 열차를 개발해서 이 만든 적이 있어요. 그 열차를 실제로 타봤을 때도 개방감이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이 개방감 정말 여기서도 수소 트램에서도 느낄 수가 있었고요. 괜히 IF 디자인 어워드를 받은 차량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좌석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잘돼 있고요. 이 트램이라는 저상 열차라는 한계 때문에 이 보통 지하철처럼 이 열차가 배치가 되지는 못했어요. 대신에 이 마주보는 좌석 이렇게 많이 배치가 됐고요. 수화물 보관대 같은 데도 생겼습니다. 특히 이 중간 모듈 같은 차량들 보면은 굉장히 앉을 자리가 많이 만들어진 걸볼수 있어요. 그리고 열차도 조용합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열차가 굉장히 개방감이 좋습니다. 잘 열려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게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문이 열려있는 듯한 느낌이 나고, 창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렇게 잘 개방되어 있는, 그래서 밖에 풍경이 그냥 슥 보기만 해도 다 보이는 이런 느낌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또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인데요. 이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 이렇게 또잘 갖춰져 있고요. 반대편에는 또이 휠체어와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또 앉을 수가 있고요. 뭐 장애인분이 뭐 휠체어를 타신 이 장애인분이 뭐두 분, 세 분이 타셨다 이러신 경우에는 일반 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자리 양보하면서 뭐 뒤로 물러나고 막 이런 방식으로 또 탑승을 할수 있게끔 설계가 된 점이 굉장히 좋고요. 장애인한테 편하다는 의미는요. 다시 말하자면 유모차를 끌고 가는 이 부모님이라던가 아니면은 내가 좀 다쳐서 목발을 짚어야 될때 아니면 뭐 일반적으로 내가 짐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거나 캐리어를 끌고 다닐 때 그럴 때도 굉장히 유리하다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배리어 프리하게 좀 친화적으로 잘 설계가 된것 같습니다. 전광판도 한번 볼까요? 전광판? 저좀 고증을 지키려면 여기 태화강역, 여기 이 공단, 여기 울산항역 이렇게 쓰면 좋았을 텐데. 이 청사진이니까요, 청사진. 무거삼거리, 신봉로터리, 이첫 번째 노선 될그 노선의 역들입니다. 그리고 이뭐 트램 같은 경우는 또 현재 기온 같은 것도 중요하죠. 바깥에 오늘 기온 날씨 어떤지 그런 부분들도 잘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어느 역에서 어느 역으로 가는지도 굉장히 직관적으로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대로 나온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열차 연결부 같은 부분도 굴절버스 같은데 굴절버스 같습니다. 일반 열차 같은 경우에는 이 객차 사이 이 부분이 좀 건너가기 어렵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에서야 좀 문을 없애는 추세라고는 하지만, 근데 이거는 그냥 객차의 공간 중에 일부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굉장히 이 범용성이 좋습니다. 물론 뭐 멀미가 좀 심하게 나는 부분이긴 하지만 멀미가 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 서서도 충분히 이동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또 이제 자리가 제일 많은 부분이고요. 자리가 제일 많이 있는. 제가 개인적으로 수소 트램에서 칭찬하고 싶은 부분은 이 수화물 보관대예요. 이 수화물 보관대 같은 경우에는 자,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버스 타고 내릴 때저 백팩 같은 거 들고 타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 백팩 들고 타시는 분들이 제일 불편한 게내 백팩을 놓을 자리가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없을 때는 뭐 옆자리에다 백팩을 두거나 이럴 수 있다지만은 사람이 타면은 백팩을 치워야 돼요. 그런데 이 수화물 보관대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내 백팩이라던가 내뭐 캐리어라던가 이런 거를 잘 옮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정말 좋은 것 같고요. 백팩이 준비가 제 백팩이네요. 예. 이거 보통 사람 없을 때 열차 타면은 보통 이렇게 놓다가 사람 오시면은 죄송합니다 이러고 하잖아요. 근데 이 수소 트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렇게 놓으면 된다. 누가 뭐 오든 말든 이렇게 하고 아 나는 편하게 간다 이러면 된다. 정말 좋은 점 같아요. 정말 좋은 점 같고요. 이게 사이즈가 캐리어도 충분히 들어갈 공간이에요. 기뭐 수화물 캐리어는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기 외에다가 붙이는 거, 이 비행기 타기 전에 붙이는 건데 비행기랑 같이 들고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내용 캐리어 있잖아요. 그거는 충분히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민 가방? 이민 가방 들어갈래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가방이 생겼습니다. 없었는데 가방이 생겼어요. 둘러보면요, 여기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겸 일반인도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가 이렇게 앉을 땐 이렇게 앉으면 되고, 유모차 끌고 오신 분이나 뭐 짐이 많으신 분이나 뭐 아니면 장애인분들 휠체어 타고 이렇게 하시면은, 여기는 또 이렇게 문이 바로 정면에 있거든요. 여기는 문이 바로 정면에 있어서 바로 또 휠체어 두고 이렇게 쉬셨다가 또 가시기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이용하시기가. 다만 요 밑에 이게 있나? 요 밑에 이 휠체어 뭐 잠금장치나 고정장치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그 부분도 좀 반영이 되면은 훨씬 장애인분들 타고 내리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건 이겁니다. 이거 사실 전철이나 버스 탈 때 제일 곤욕이, 이 더위 많이 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에어컨 안 돌아갈 때예요. 이 4월 5월 지금같이 애매한 시기일 때 나는 더운데 에어컨이 안 돌아가요. 그러신 분들은 이런 데 앉아가지고 이거 좀 열고 있으면은 지금도 바람이 솔솔 들어옵니다. 바람이 솔솔 들어와요. 그래서 이런 자리 이런 거 좀 있었으면 했거든요. 사실 전철에도 있었으면 하거든요. 좀 뭐 이 목 내밀고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트램 같은 경우에는 그런 위험이 훨씬 덜하니까 이렇게 창문 열리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서 있을 때 편의도 괜찮습니다. 서 있을 때 편의도 괜찮은 게, 이거는 사실 외국에 좀 수출되는 이 전동차들 보면은 다 이렇게 끈으로 돼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뭐 일본, 중국 이런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손잡이, 플라스틱이나 철제 손잡이를 많이 쓰시는데, 외국에선 또 이렇게 끈 손잡이가 대세입니다. 사실 적응되면 편해요. 그냥 이렇게 매달고 서 있을 수도 있어요. 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뭐 이제 나중에 개통할 때 한국 사람들한테 더 좀 익숙한 걸로 바뀔 가능성이 크고요. 이 좀 서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서 있을 때 뭐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이렇게 봉 많이 설치한 거 좋습니다. 트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 도로와 같은 요 선로를 쓰기 때문에 흔들림이나 뭐 진동면에서는 훨씬 취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요 봉 설치해 놓고 만일 흔들리더라도 내가 어지간한 자리에서는 걸어서 한 걸음 내에 이렇게 좀 고정할 수 있는 자리를 만날 수 있는 거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서 있는 분들한테 좀 좋은 거라면은 뭐 아까 잠깐 여기 휠체어 공간이라고 짚고 넘어가긴 했는데, 여기 이 레스트 할 수 있는 공간, 엉덩이도 될 수 있고 등도 될 수 있고 이런 공간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이 작년에 부산 철도 물류전에서 이 열차 공개됐을 때는요, 이 공간에 무선 충전기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폰에 배터리 없으신 분들 여기 이렇게 놓고 이러면서 약속 늦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가실 수 있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위치인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양 다 돌아봤어요.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요, 현대로템이 트램, 그러니까 노면 정차 차량을 굉장히 잘 만들었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트램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다닌 적이 없고, 옆나라 일본에서는 사실 국내산 열차를 많이 중용하다 보니까 한국산 트램 열차를 접하는 분들의 빈도가 사실 많이 낮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일본 같은 데 놀러 가기는 쉽지만 유럽 같은 데 가서 뭐 트램을 구태여 타볼 일이 사실 많진 않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 트램을 접할 기회가, 특히 한국산 트램을 접할 기회가 많이 없었지만, 그런 면에 있어서 이 열차가 정말 잘 만들어질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모두 씻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트램 잘 만듭니다. 수출도 많이 해요. 최근에 폴란드로도 열차가 수출이 됐고요. 뭐 여러 나라에서 한국산, 특히 현 창원에서 만드는 이 트램을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에게는 어쨌든 처음 선보이는 거잖아요. 위례선이라는 열차가 있긴 하지만 위례선에 쓰일 열차는 아직 공개가 안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 시민들에게 처음으로 공개되는 트램 열차에 대한 이 우려나 좀 이 점은 걱정됐는데 이런 점을 대부분 이제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열차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신없긴 했지만은 수소 트램을 어떻게든 타고 왔습니다. 수소 트램을 완전히 또 해부도 해봤고요. 아, 승차감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열차를 탈 때는요, 사실 이런 승차감 같은 게 제일 중요한데, 정말 좋았고요. 이 선로가 뭐 녹도 많이 슬어 있고 풀도 많이 자라 있고 이런 선로 상태인 거를 감안을 하더라도 정말 뭐 이 정도면은 바로 이 저 철로 위에서 운행을 하더라도 손색이 없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게 하는 시승이었습니다. 이제 울산 하면은 수소 트램을 명물로 삼게 될 날이 머지 않았어요. 대구가 3호선 전철을 모노레일로 개통을 하면서 또 대구 모노레일을 타보는 게 또 대구 관광의 코스가 됐을 정도로 굉장히 좋은 이 대구 관광의 상징이 됐듯이 울산도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로 수소를 이용해서 달리는 도시철도가 개통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트램의 개통이 굉장히 큰 지역 관광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수소로 만든 기관차가 뭐 화물열차를 운행한다던가 장거리 여객열차로 운행을 한다던가 이런 시도는 분명히 있어 왔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는 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버스나 광역버스 심지어는 뭐 경찰분들 이 단체로 타고 내리는 버스에도 수소를 활용한 사례를 볼 수 있었지만 도시철도 그 중에서도 이 특히 최근에 뭐 여러 곳에서 주목받고 있는 트램에서 쓰인 사례는 아마 울산시가 최초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미 요 울산항 선을 이용만 하면 언제든지 개통을 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울산이랑 환경 자체도 정말 좋은 게요, 울산에는 울산항 선이라는 정말 좋은, 어쩌면 뭐 한편에선 나쁘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지금에 와서는 좋은 이런 폐선 자원을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인트로에 설명드렸다시피 일본 도야마라던가 호주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버려진 화물선을 이용해서 트램을 만들었고 이 트램을 많은 분들이 타고 내리는 사랑하는 그런 교통수단으로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울산항 특히 이 장생포 관광과도 연계가 되고 울산 공단의 출퇴근객과도 연계가 되는 이 울산항선에서 실제로 수소 트램이 처음으로 영업 운전에 성공한다면 그것은 어쩌면 사실 이 도로 위를 달리는 트램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화물철도를 생각을 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화물철도가 이제 쓸모를 잃은 다음에는 뭐 레일바이크로 쓰인다거나 그대로 폐선된다거나 공원으로 쓰인다거나 이런 선택지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선로가 이제는 도시철도가 돼서 사람들의 출근길을 책임지고 또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만 더 가면 장생포가 있어요. 뭐 선로를 여기서부터는 도로와 겸용으로 연장을 해서 장생포에 관광도 할 수 있고 뭐 내가 부산에서 출퇴근을 하는데 부산에서 전철 타고 와가지고 울산에서 트램 갈아타고 공단으로 출퇴근할 수 있고 그것도 이 공단의 이미지와는 전혀 매치가 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을 타고 정말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흐름 자체가 울산이란 도시 자체의 브랜드를 바꿀 만한 그런 좋은 흐름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 2027년이면은 이 울산항선을 개량해서 장생포까지 실증 노선을 이 운행을 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어요.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이고요. 지금까지 뭐 공단을 관광 수단으로서 활용하는 많은 시도가 있었어요. 특히 뭐 여수 같은 곳에서도 뭐 울산에서도 뭐 포항에서도 이 공단을 관광지로 만들려는 실험이 있었지만은 이렇게 제일 어떻게 보면 맞지 않을 법한 시도를 이어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 이렇게 시승 행사가 아니라 모두가 교통카드 찍고 편안하게 편리하게 울산항역까지 트램을 이용해서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승행사 좀 많이 짧았거든요. 막 왔다 갔다 대여섯 번 정도 하고 그렇긴 했지만 이 2027년에 3년밖에 안 남았거든요. 새로워질 이 울산 트램의 모습, 제일 처음 개통할 모습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5시간 올라가야 돼요. 그래도
이렇게 수소 트램 처음 또 움직이는 거 봐서 정말 좋았습니다. 이 열차 조만간에 또 독일로 가서 독일에서 또 많은 분들께 홍보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 열차 또 좋은 좀 홍보 실적 쌓고 왔으면 좋겠고요. 저도 이 수소 열차 홍보 또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철도경제신문 박장식이었고요. 다음에 더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주시면 땡큐입니다. 떼땡큐. 감사합니다. .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만나요.